자, 그러면 박현상 차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저는 새우가 왔습니다. 안 섰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예, 그래도 장은 어렵지만 좀 힘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힘 안 나고요. 힘 내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 왜? 한 작년 11월인가요? 한번 네. 와서 시황을 말씀을 드릴 때 진짜 바닥은 바닥 소리가 안 날 때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요.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희망이 없을 때 반등이 나올 때 아 이건 가짜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오늘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많은 그 참여자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나왔을 때 그 어느 채널이라든지 대화방에서도 이거 드디어 바닥 찍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오면서도 제가 다른 한 분들이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 업계 관계자분들인데요. 지금 대부분 손을 놨다. 거의 포기 상태다.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어요. 네. 그만큼 시장이 그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크게 짓눌러 놓은 건 맞습니다. 그게 업종 뭐 최근에 뭐 아시는 게임 업종도 굉장히 안 좋긴 하고요. 근데 그 업종뿐만이 아니고 IT 종목 일부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리오프닝 일부 갖고 계신 분들 빼놓고는 정말로 시장이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일단 이런 거 자체가 시장에서 거의 마지막 끝단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믿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드리자면은 오늘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1% 넘게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엔 0.8%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0.5% 정도로 좀 줄어들긴 했고요. 줄어든 걸 그때 1% 빠질 때도 오전 중에는 그게 왜인지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물론 어제 그 미국장도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연장선상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내용이 제가 오후 1시 정도인가요? 보니까는요. 그 이제 FOMC에서 3월 금리 인상 이전에 전격 긴급 회의를 나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약간 루머 형식으로 돌았습니다. 네. 그럼 3월이 아닌 얼마나 빠르게 급했으면은 지금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하겠느냐 해서 그 저기 연준 홈페이지 캡처까지 떠가지고 링크까지 다 돌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 한 1시 반, 2시쯤에 이거 진짜로 큰일로 그 정도로 미국 경제가 힘든가? 네. 이럴 정도로 나스닥 선물들 1% 빠지고 있었고 이것이 오전에서 회자가 되고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키움의 한지영 연구원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저기 코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준 홈페이지에 가보면 2월 14일에 미팅에 예정되어 있던 공지가 우려 섞인 의견에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물론 만에 하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돼서 조심한 시기는 맞지만 기존의 FOMC 이외에도 과거에도 정기적으로 여타 안건을 위한 이사회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 이사회가 아니고 네. 비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정말로 급해서 긴급 이사회를 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 사태가 심각하니까는 회의를 열어서 뭔가 이제 해보자 해서 네. 급작스러운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번개성 미팅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오후에 코멘트를 받고 저도 그나마 조금 안도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시장에서 정말로 어려울 때 더 빠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막 환호성을 하면 또 더 오를 것 같고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막상 11월, 12월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프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더 이상 안 빠졌으면 좋겠다, 희망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12월에 제가 매매할 때는 웬만한 종목 잘못 팔아서 더 가는 걸 너무 일찍 팔았다 이런 기회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기에 이렇게 크게 시황이 박살나는 거는 이거는 너무 한 두 달 만에 경제가 바뀔 수 있다? 이거는 코로나 시국도 아닌데 막상 그거는 저는 조금은 최근에 시장에서 하는 우려 같은 굉장히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막상 어제 나스닥 빠진 거 치고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 빠진 거 치고 거래소가 0.8% 빠졌거든요. 24포인트 빠졌는데 그거 치고 거래소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막상 과거 저번 주 저저번 주에 빠진 거 대비해서는 그리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이 우려할 상황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수급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6,100억을 거래소에 샀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산 거거든요. 네. 어제도 8,000억 샀고요. 네. 그러면은 코리아 시장을 외국인들이 떠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성장성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로스컷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맞을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을 1,198억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아침에 한 9시 반까지는 샀거든요. 네. 300억 정도 살 때 아침에 정프로님 방송하실 때요. 네. 그때 종목들이 쫙 올라가는 게 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계속 팔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 매도 금액이 2조 7천억이거든요. 근데 거래소는 오늘 6천억 산 거 포함하면은 6천억밖에 판 게 아닙니다. 1월부터는. 그러면은 막상 코리아 시장을 도망간다라는 이런 외국인들 표현은 아니고 시장의 컬러가 바뀌었으니 성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이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다. 그리고 막상 오늘 코스닥 시장이 1,100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 1,100억 맞죠. 근데 막상 그 매도한 게 직접적 손으로 누른 것보다는 프로그램 매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돌아가는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있는데 막상 시장이 지금 단언코 2747포인트가 바닥이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8분에서 9분 능선은 좀 지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좀 약간 기술적으로 좀 뭐 다른 뭐 CPI 지표 이런 건 다 들으셨으니까는 저희가 차트를 볼 때요, 전문님. 한번 네. 크게 외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외바닥으로 반등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네, 없지 않았습니까? 거의 없죠. 예. 네. 그러면 빠졌다가 외바닥으로 올라오고 네. 여기서 한 번 정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야지 그때를 네. 거의 진바닥을 찍었다라든지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오늘 3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네. 어느 정도 형성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외바닥이나 외봉으로 형성이 되려면 그 이제 우리 박현선 차장이 얘기하는 게 네. 빠졌다가 그냥 이렇게 V자로 잘 안 올라온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V자로 빠질 때 아주 깊게 빠지잖아요. 네. 엄청난 공포감에 네. 2020년 3월이요. 3월 코로나처럼. 네. 그래서 한 1800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1430까지 가면서 네네. 그렇게 빠지면 이제 외바닥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외봉으로 큰 지수, 종목은 뭐 그런 일들이 뭐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대형주나 큰 지수가 외바닥이나 외봉은 잘 안 나오는데 네. 외봉으로 또 이렇게 크게 외봉 뭐 타반하면 안 되고 네, 네. 또 빠지는 경우가 99년에서 2000년 초에 나스닥 버블릭 네. 네. 나스닥이 그때 한 뭐 한 2500 정도 되는 게 적정한 가격이라면 5100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렇게 또 지나친 거품이 만들어지면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면서 또 외봉으로 빠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아주 심한 그런 조정이라고는 또 보기 힘들어서 저도 다들 그런 예측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2월 기술적 반등 네네. 뭐 3월 달에 다시 네네. 좀 눌리는 목 주고 네네. 올라간다. 다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나오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더라도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더 컸고 이게 종목별로 이제 소위 부러졌다는 표현보다는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샌드백 잡아놓고서 돌아가면서 패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안 가지고 있었다 내가 안도하고 있었거든요. 안도했는데 이번 하락 때 또 맞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돌아가면서 맞고 있는데 내가 어떤 분은 오늘 내가 많이 아프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거의 첫 번째 저에게 저 연휴 전에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하락만 멈춰라. 근데 지금은 그 3일 전까지는 왜 내 것만 안 가요? 지수만 올랐어요고요. 오늘은요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었던 주식을 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한 2주 만에 한꺼번에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런 그 감정의 변화들이 기복이 있으면서 한 번씩은 변화가 될 때 뭔가 시장에선 터닝 포인트가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네. 그게 당장 월요일일지
뭐 화요일일지 뭐 수요일일지는 그건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는데 일단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좋게 저도 퇴근을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은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코스닥 2% 빠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거래소가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은 반등폭도 적었고요. 그 더 크게 빠졌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 투자자들의 네. 마음들이 이제 많이 황폐해졌다는 네. 게 네. 다시 올라가는 증거라고 하긴 좀 약하잖아요. 왜냐면 네. 이제 황폐는 다 이제 아예 못 해먹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수급이 막 들어오고 갑자기 막 실적이 막 좋아지고 이럴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황폐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뭐가 있어야 그 올라가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오로지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다 떠났다고 그래서 올라간다는 건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맞는 얘기죠. 네. 그럼 뭐 올라갈 게 뭐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럴 때는 외국인들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아, 수급으로 예, 시장을 좀 깜짝스럽게 놀래킬 경우도 좀 있었고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눌러섰던 악재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다섯 개 악재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미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빠지다가 지금 0.4% 제 장 끝나고 0.3%까지 빠진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었었다라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매수세는 또 강하게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트리거, 그 반등의 포인트를 찾기는 시장 국면마다 매우 달랐기 때문에 뭐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일단은 지금 시향을 말씀드린 데 있어서 봤을 때 일단 조금은 그러더라도 너무 그러니까는 편하게 지금 매도해서 떠나야 되느냐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런 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앞에 좀 나눠봤고요. 네. 뭐 섹터 오늘 뭐 섹터 얘기할 게 있나 싶긴 한데. 네, 뭐 섹터는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그래도 오늘은 최근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두 종목이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 뭐 자꾸 그렇게 의미를 찾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찾을 겁니다. 네. 네. 그래야지 되고요. 하나가 뭐, 혹시 카카오입니까? 네, 카카오 맞습니다. 카카오 오늘 좀 괜찮았어요? 네, 오늘 5%. 반등이 꽤 잘 나왔고요. 오, 카카오가? 네. 왜? 오늘 아까 좀 전에 백브리핑 시장에서 시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 3천억 예. 한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의 내용 자체가 그래도 그럴싸했고요. 지금까지 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일단 시장에서 오늘 5% 이상 반등이 나왔으니까 요즘 장에서 코스닥이 아니 카카오가 5% 반등은 진짜 많이 나오긴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그 잉여금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쓰겠다. 네. 그리고 5% 정도는 현금 배당에 쓰겠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먹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받아들였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진짜 어렵게 했었던 에코프로 BM도 오늘 IR을 했는데 뭐 좀 이따 2차전지 시간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긍정적인 IR 내용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고 장중에 거의 6-7%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오후엔 좀 밀리면서 에코프로 BM이 4% 정도 반등을 해서 끝난 상황이고요. 네. 에코프로 그때 좀 문제 됐던 건 해결이 좀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뉴스 단까지 그러니까 오늘 그 IR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네. IR 내용에서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PPT 파일을 봤는데요. 그 안에서는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내용보다는 특정 임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추후 공시하겠다. 추후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일단 생산 캐파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재 사고 때문에 중단되었던 캐파가 어느 정도고 4분기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가 좀 구체화되고 나왔고요. 네. 그 애널리스트 코멘트 보면은 그래도 꽤 긍정적이었던 코멘트를 받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 나오면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4%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은행주 좋지 않습니까? 네. 은행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강보합 수준이었는데 하나금융투자가 뭐 증권사 좀 평가가 좋게 나오면서 5.3%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강세 섹터에서 돌아가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금융투자가 5.3%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그 이제 리오프닝 종목들,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 보고 산업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카지노 섹터에 대한 저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단은 그 오늘 카지노 섹터가 다른 뭐 여행주라든지 호텔 뭐 다른 섹터는 강보합 수준이긴 했는데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카지노 섹터가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여천 NCC 여기서 폭발 사고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수산단의 산업단이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여천 NC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나솔루션이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네. 하나솔루션이 지금 한 6% 정도 빠져서 끝났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화재 사고가 나면은 동종업 중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항상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는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은 이게 국내에서 기초 유분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증권사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6% 정도 올라와서 좀 마감을 했고요. 일단 이렇게 종목들이 여러 가지 전망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게임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요. 오늘 이제 최근에 우리가 페이스북의 실적이 미스 나오면서 크게 부러지고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잘 나오면서 오르고 이게 지금 미국 시장만 일이 아니고 국내 시장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특히 게임 업종에서 이렇게 일이 많이 납니다. 오늘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분위기 봤을 때는 게임주는 다 망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컴투솔딩은 10% 이상 반등이 나와버렸고 오늘? 예, 어제 빠진 거 이상으로 반등이 나와버렸고요. 반대로 컨센 대비해서 덜 나온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0% 이상 또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막상 저는 이런 걸 볼 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난번 수요일 왔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막상 단순하게 4Q 실적 컨센 충족하지 못한 이 미충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이것도 좀 좋은 현상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섹터가 올라갈 때는 당장 4분기 실적 보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실적이라든지 내년까지 전망을 보고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답습했는지 그 좋은 것만 닮아야 되는데 나쁜 것만 닮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중인데 이런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일단은 어느 정도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무리되면은 원래 그 본연의 종목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프로님이 아까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사서 주식이 올라가냐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원래 주식이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다 그런 얘기를 하죠. 걱정의 뭐 우려의 담을 넘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네, 네. 그러고 지난 3,100 뭐 근처에서 이제 윤재호 센터장이 나오셔가지고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근거가 뭐였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그렇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막 다 의샤의샤하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중의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저도 뭐 되게 많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뭐 자꾸 뭐 방송에서 화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제가 텍사스 로데오 게임 얘기했었잖아요. 네. 보통 말을 길들일 때 야생마를 잡아와서 길들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말을 이제 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변동성을 견디는 건데 내가 탄 말을 이렇게 질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천리를 가고 나를 경제의 자유로 이끌어주는 네. 예, 그런 튼실한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탔더니 말을 교체해버리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 변동성을 겪었더니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이 투자자의 이 공포감 욕심 이게 아니라 이 신뢰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제가 요즘 솔루션을 찾았어요. 아, 어떻게죠? 네. 예. 찾았는데 제가 이 사회를 보면서 말씀을 할 수는 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저희 회사가 인가 나오고 나면 조자리 앉아서 네. 그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네. 뭐 제도 개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물론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고요. 네네. 근데 뭐 제도 개선 얘기,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네, 없다.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조금의 변화들을 보면 아, 우리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찾아가지고 나중에 한 3월 중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말 적토만 줄 알고 탔는데 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카카오의 네. 아까 그 발표 있잖아요. 네.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주주가 예, 이렇게 원하는데도 오히려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곳이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 약간 억울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성장주가 다 같이 빠지는 장이잖아요. 예, 비싼 주식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주가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서 여러 가지 좀 오해도 받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네. 기업들이 그런 걸 좀 따라야 되는데 아. 나쁜 짓을 이제 최근에 네. 막 따라하는 분위기라서 그게 좀 문제였어요. 네. 하다못해 뭐 진심은 아닐지라도 겉으로 그렇게 말 듣는 척이라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기업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 금요일 또 쉽지 않은 장 어렵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상 차장님 다음 주에도 바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부서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